한국인들에게는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음식들이 해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음식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외국인들 입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라는 경악의 반응을 보여주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김이라고 할 수 있죠. 몇 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김의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바다를 접한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서양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미역, 김과 같은 해조류를 두고 바다의 쓰레기라고 칭하기도 하죠. 단순히 낯설어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더럽다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바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인 것입니다. 하지만 K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동시에 한국인들의 식습관까지 따라하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바다의 쓰레기라고 불리는 김이 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경우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김을 먹긴 먹어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몰랐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위성사진 한 장을 보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는 섬과 바다로 보이는 위성사진 군데군데 까맣게 네모난 점이 수없이 찍혀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해당 사진을 보고 배에 수백 척이 모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기이한 물고기 떼가 출현했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는데요. 사실 해당 사진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김 양식장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인 국가도 찾아보기 힘들고 김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나라도 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있어 바다에서 양식장을 통해 김을 만들어내는 풍경은 대부분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김을 먹지 않던 과거였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한식의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들의 김 소비도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최근 들어 다시 해당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김이 외국에서도 인기를 얻은 지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 역시 대부분은 한국식 김보다는 일본식 김을 떠올리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전염병 이후 이제 김하면 무조건 한국을 떠올릴 정도로 김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많이 알려진 것과 더불어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김과 같은 자신들에게는 생소한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직접 먹어보니 이 맛있는 걸 두고 바다의 쓰레기라고 칭하며 먹지 않았던 과거가 후회된다는 반응을 보여줄 정도로 한국식 김은 외국인들의 식성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의 김 판매량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이 약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김 수출이 최초로 5억 달러를 넘어선 2017년 이후 최단기간에 5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전염병 이후 한국 김의 인기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2007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김 수출액은 6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김이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김보다 훨씬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이 김을 간식으로 애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하여 2010년 60여 개국에 수출했던 한국의 김은 2021년 전 세계 112개 국가에 수출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김이 전염병으로 인해 더욱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한국에선 밥 반찬으로 자주 먹는 김이 해외에선 저칼로리 건강 스낵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 기간 동안 외출이 막히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의 김 소비가 증가한 데에 크게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로 인해 현재는 미국의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도 김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오프라인에서조차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심지어는 학교의 자판기에서도 한국 김을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양념을 개발해 판매한 건 역시 한국의 김을 미국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해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2019년 김은 그간 부동의 수산물 수출 1위였던 참치를 제치고 국내 수산물 수출액 1위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모반 듯한 모양과 수산물 수출의 높은 기여도 때문에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김의 영향력이 해외에서도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해외 커뮤니티에선 이러한 김과 해조류에 관련해 재밌는 에피소드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에선 한국인들은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먹는다라며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대표적인 나라로 언급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구를 위해서 김을 먹는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이 해조류를 먹는 건 광합성 작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온난화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환경을 위해 한국인들이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였죠. 사실 한국인들은 그저 김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말입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외국인들 역시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인들은 환경도 생각하면서 맛까지 챙기고 있었네. 나는 맛있어서 먹은 건데 한국인들은 지구까지 생각했던 거야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조류가 실제로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러모로 환경에 도움이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국인들이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바다 김 양식장 사진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지형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는 것 같아. 한식이 다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산에서는 각종 나물을, 바다에서는 각종 해산물과 해조류를 얻을 수 있다 보니 그만큼 수천 가지가 넘는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예전만 하더라도 내가 김을 좋아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익숙하지 않은 바다 냄새가 너무 싫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TV를 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간식이 되었어. 원래 김을 스낵으로만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김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에 밥을 싸 먹으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맛이 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에도 출출할 때 밥에 김을 싸 먹곤 합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라면이고 남은 하나가 김이다. 나는 꽤나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한국 김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어. 그리고 라면과 김밥의 조합은 그 어떤 비싼 식재료가 와도 이길 수 없을 거야. 적어도 외국인 중에 한국 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기본적으로 스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한국 김은 스낵이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거든. 해외 유명 스타들의 자녀들이 파파라치 사진을 찍힐 때마다 꼭 들고 있던 것이 김이었어. 나도 그 사진을 보고 김이 궁금해져서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왜 이걸 바다의 쓰레기라고 욕하며 먹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아직도 한국 김을 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마트를 갈 때 김이라고 말하니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의 김이 훨씬 맛있는데 왜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김은 질겨서 식감이 좋지 않아. 사실 애초에 김이 검은 종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가 일본 김 때문이었지. 다행히 한국의 김이 세계화되면서 인식이 바뀌었지만 말이야. 김을 먹고 싶은 사람은 꼭 일본이 아닌 한국 김을 먹어봐야 해. 김뿐만이 아니라 한식으로 인해서 내 입맛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기분을 느껴요. 한식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아직도 못 먹어본 음식이 더 많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을 좋아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 김을 구하려면 한국에 가거나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인기가 너무 많아 동네에서조차 김을 구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내가 먹어본 최고의 김 음식은 김자반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 중에 먹어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자반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비벼도 맛있어. 저는 삼각김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 어떤 비싼 요리에도 밀리지 않는 맛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 삼각김밥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한국 김사랑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